가나드는 아까 제가 제일 중요한 선수는 바로 이강인이다. 이 선발 카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가나를 진짜 이길 수 있다. 오늘 경기를 봤을 때 주전 공격수가 다 나왔냐, 얘네가 풀 멤버냐라고 했을 때 풀 멤버는 아닙니다. 왜냐면 일단 여기 보이시는 이 골키퍼부터 우리가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원래 월로콧이 뛰어야 되는데 월로콧이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월로콧이 부상으로 빠지고 두 번째 골키퍼까지 빠지면서 로치키 이 골키퍼가 오늘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포백은 주전으로 나올 수도 있는 포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미드필더 둘, 절대 주전 미드필더 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에우랑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으로 볼 수 있지만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아프리히, 이 선수도 주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가나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누가 나오냐,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파티가 여기 나와야 되고요. 현재 바바가 부상으로 빠졌어. 월드컵에서 낙마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바가 나올 가능성은 없으니까 뭐 이 둘 중에 하나가 뛰겠는데, 내가 생각하는 오토와도 감독님은 오늘 이제 골룬 선수 살리수가 넣었으니까 얘네 둘 중 하나가 여기 이게 뛰겠지. 파티가 뛰고 얘네 둘이 뛰던가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얘네 둘이 빠지고요, 아이에우가 여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쿠두스가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럼 여기 아프리히가 절대 안 나올 거고요, 아이에우가 일로 가게 되는 걸로 볼 거고, 제가 항상 얘기하던 선수죠, 술레마나가 여기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가나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가나의 플레이가 어땠냐, 라인 자체가 형성이 굉장히 애매했어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라인 자체가 이렇게 올려져 있고 그런 식으로 좀 올린 상태에서 수비를 했던 가나입니다. 근데 이거를 포백으로 섰고요, 미드필드가 4명이 이렇게 섰다고 치면은 공격수 둘이 약간 이런 식으로 서 있었던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근데 스위스가 못한 부분이 뭐냐면 가운데 미드필더들이 이렇게 서 있고 공을 돌리는 스위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스위스가 초반에 계속 공을 잘 돌렸어. 사실상 이런 사이사이, 제가 항상 말하는 이재성이라든가 뭐 황인범 이런 선수들이 이 사이사이 갭을 계속해서 띄워주면서 스루패스를 받아야 된다, 아니면 이렇게 띄워주면서 램프트를 끌고 가게 되고 여기서 아이에우를 끌고 나와서 볼 주면 김용건이나 권경원이 황희찬한테 볼을 넣어주면서 황희찬이 치고 들어가면 아마티랑 물렀을 때 얘네가 빠져나올 때 손흥민이 침투한다든가 이런 패스를 넣는다든가, 아니면 얘네가 이제 끌려가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손준호나 정우영이 튀어나오게 되고요, 손준호와 정우영이 안 튀어나온다고 치면 반대로 라인이 이제 내려진 상태에서 올라가니까 손흥민이 받으러 와주면 손흥민한테 연결이 되면 이때 또 뛰어들어가는 이재성이랑 뭐 이강인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여기서 중거리 슈팅이나 이제 이런 장면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스위스가 여기서 경기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초반에 사실상 엄청나게 좋은 찬스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득점을 못하면 결국 좋은 장면이 나오지 못하고, 가나는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카운터 어택 그 다음에 세트피스 원툴 팀입니다. 빌드업을 잘하고 뭐 이런 게 있는 팀이 아니라 세트피스로 넣는 팀이에요. 근데 스위스가 마지막에 결국 어떻게 경기를 운영했냐면 볼을 왼쪽 백이 결국 벌리고요, 여기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백 옆에 이렇게 한 3, 4명이 그냥 붙었어. 그리고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내려서 라인을 잡고 뭐 미드필드까지 경합을 같이 도와주니까 여기서 그냥 원툴 크로스를 올리기 시작한 거야 스위스가. 그럼 여기서 이렇게 크로스를 올리면 아마티라든가 살리수가 절대 이 부분에서 약한 수비수들은 아니거든요. 이런 걸 아마티가 따주면서 여기서 이제 미드필더가 공을 잡은 다음에 돌아나가는 술레마나한테 경쟁 붙여주니까 술레마나가 이제 스피드로 뚫고 들어가면서 굉장히 스위스를 많이 괴롭혔던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경기를 봤을 때 가나가 무서운 팀이다, 엄청 잘한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경기였고요, 충분히 우리나라가 이런 하프스페이스만 공략을 잘한다면 가나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진 경기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오늘 스위스가 보여준 것처럼 상대를 흔들어야 돼. 오늘 스위스는 여기서 공이 그냥 받으면 여기서 그냥 크로스를 올리면서 카운터택을 당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스위스가 전반전에 보여준 장면처럼 볼이 센터백에게 갔을 때 아이유가 끌려 나오면 엄청 촘촘하게 서 있는 가나가 아니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풀백들이 벌려있기보다는 안으로 들어와주고요, 양쪽 윙어들이 벌려주고 풀백들이 안으로 들어와주고 미드필드 둘이 하프스페이스에 서있고 원톱 손흥민이 이런데 서있다고 치면요, 가나를 손쉽게 이겼던 팀들이 했던 게 여기에 3명의 미드필더 세웠습니다. 3명의 미드필더라 풀백들이 벌려있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와서 경기를 뗐다는 거죠. 이렇게 안쪽에 들어와서 뛰면 가져오는 이점이 뭐냐, 공이 들어왔을 때 술레마나나 누가 이렇게 압박을 나오면 결국 볼이 뒤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들어갔을 때 술레마나나 이런 애들이 살짝 더 올라오게 된다면 황인범이나 이재성이 띄워줍니다. 띄워주게 되면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고 이럴 때 공을 받으러 살짝 나와주면 여기서 김민재가 이 볼을 넣어줍니다. 이 볼을 넣어줬을 때
공을 들고 들어가는 이강인만 있다면 미드필드들이 이렇게 땡겨온다고 해도 손흥민도 있겠다, 손준호 튀어나올 수 있겠다, 공 받으러 올 수 있고 김진수 침투할 수 있고 황희찬 벌려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흔들면서 기회를 만든 다음에 크로스를 올려야지 그냥 크로스를 올리는 플레이만 안 한다면 충분히 카운터택을 들맞을 수가 있고요. 가나한테 크게 위협적인 사항들을 맞지 않으면서 우리가 경기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이강인 선발. 첫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강인 선발로 나오는 게 정말 중요하게 보여지는 가나전 경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정우영 선수보다는 포백 플러스 손준호, 이게 중요해 보이고요. 황인범, 이재성 하프스페이스,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만약에 첫 번째 카드에서 이게 아웃될 수가 있어, 이강인 선발이 안 될 수도 있어, 이러면 일단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져. 왜 어려워지냐면 이강인이 안 뛰게 되면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갈까요 여러분들? 이재성이 들어갑니다. 이강인이 안 뛰게 되면 이재성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재성은 오른쪽 윙을 뛰어서 아까 말한 그 장면에서 공을 받았어. 이재성은 파워풀하게 밀고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선수입니다. 연계 플레이라든가 전체적인 플레이는 아직까지는 이재성이 대표팀에서 이강인보다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 더 많을 수는 있어.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공이 사이드로 빠졌을 때 파워풀한 플레이로 안으로 들고 들어갈 수 있는 플레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이강인이 선발로 안 나온다, 그럼 이재성이 들어갔을 때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요 자리죠. 그렇게 된다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되나, 자구영 선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구영 선수를 넣어서 그 하프스페이스만 잘 가져간다면 요 카드도 결국엔 성공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오늘 경기의 가나를 봤을 때 초반에 이강인으로 쓸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샤키리가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샤키리를 통해서 그 하프스페이스를 먹고 초반에 조금 더 스위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장면을 조금 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요건데요. 요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밀고 나갈 거냐, 어떻게 여기서 상대 풋백이 있다고 치면 이재성이나 이런 선수들이 이걸 떼어주고 얘네를 무르게 했을 때 이거를 얼마나 빠르게 밀고 들어가면서 여기 포드에 있는 손흥민이 뒷공간을 돌아준다든가, 아니면 손흥민이 튀어나와주고 여기에 서 있는 두 번째 선수 혹은 황희찬 아니면 여기 있는 김진수가 언더래핑을 나가든 안으로 들어와주든 황희찬이 벌려줘서 여기서 황희찬을 사용하든 이런 플레이를 가져갈 수 있느냐, 요게 이번 가나전의 가장 큰 관점이 될 거다. 요것만 우리가 집중하고 아까 같이 여기서 원툴 크로스만 안 올린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세트피스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가나를 조금만 신경 쓰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 가나전입니다. 가나전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선수는 바로 이강인이다. 이 선발 카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가나를 진짜 이길 수 있다, 혹은 비긴다, 이런 장면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